소리 다 울리는 거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개그맨 양세형이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? 잠깐만, 나 목소리가... 잠깐만. 어, 이 목소리? 아, 승기 씨 오랜만이에요. 어? 잠깐만, 잠깐만. 아, 혹시 이선균 선배님 아니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... 아, 안녕하세요, 저는 육성재라고 합니다. 한번 안아봐도 돼요?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이름대로 살아. 야, 성현이 요번에 그 나의 아저씨 너무너무 멋있으세요. 커피차 보내줘가지고. 아, 여기 또 제가 커피차 한 거, 예. 물론 뭐 아이유 때문에 보내긴 했지만 선배님도 다 저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선배님께 다 따뜻하게 드시라고. 예. 그럼요.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. 어, 그러니까. 아, 목소리. 목소리 진짜 좋습니다. 나의 아저씨 중에 저는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. 아,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그 대사, 그 신뢰가 안 되면, 신뢰가 안 되면은. 눈을 감아보면. 승기 씨가 커피차 보내줬잖아요. 예, 예. 유한테. 예. 아, 남들이 만든 커피차 아무것도 아니다. 와, 근데 진짜 목소리 대박이다. 오. 아니, 아침에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 이제, 저도 저부터 나가야 돼가지고. 오. 아, 아니, 어디 가세요? 선배님 지금 어디 가세요? 아, 건강검사하러 가요. 건강검사실? 아이고. 아니, 저 공복이실 텐데, 그러면. 네. 아, 예민하시긴. 아, 좀 예민하신 시기인데, 되게. 아무것도 아니다. 선배님, 아.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만날 사부님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? 같은 동네 주민이시고. 어? 어? 같은 동네 주민? 저희 지금 제주도인데? 아, 제주도예요? 예. 너무 멀리 갔네? 어? 아. 이분은 그러면은 그 어떤 느낌의 분이세요? 그러니까 저희가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? 어?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? 아, 예쁜 누나라 그러면은 누나인 거잖아요. 선배님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면 지금 그러면 한 사부님의 나이 때는 한 약간 가늠할 수가 없어요. 아, 가늠할 수는 없고요. 야. 혹시 저희가 막 사달라는 거를 흔쾌히 사주실 분인가요? 일단 메뉴를 직접 정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. 네, 아, 메뉴를, 약간 답정너가 있으시구나. 그쵸. 아.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시면은 술도 잘 사주시는 건가요? 밥, 술 다? 주로 밥을 잘 사주시죠. 아. 술은 제가 뭐 알아서 자주 먹으니까. 아. 지금은 제주도 하면 이해를 하시지만. 예. 그전에는 제주도 하면 이분이셨던 거 같아요. 그래요? 어? 그래요? 굉장히 큰 힌트인 것 같은데.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, 이거? 오, 잠깐만. 이거 뭔가 올 것 같은데요? 지금 알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지금 마지막에 너무 큰 힌트를 주셨어요. 큰 힌트 주신 것 같아요, 지금. 예. 지금 힌트 주신 거가 저희한테 어떤 느낌이냐면은 건강검진 끝나고 죽 먹는 느낌이었어요. 마음이 속이 따뜻하네요. 네. 선배님 나중에 집사부일체 사부님으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 한번. 예. 그래요. 예. 밥도 먹으면 같이 먹어요. 아, 예. 밥도 먹으면서 카메라도 돌리고 뭐 그러는 거죠. 뭐, 예. 오늘 결과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건강검진 결과. 미리 축하드립니다. 예, 미리 축하드립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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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